여러분이 선택한 미션은 컬러였죠. 아이스 커피, 버블건 핑크 총 두 라운드에 걸쳐서 런웨이가 진행되는데요. 와, 축하드립니다. 잘 봐, 언니들 패션 대결이다. 예상했던 디자인들이군. 그런 거 할 줄 알았어. 제일 견제되는 것도 수연 진영이었고 제일 미흡한 것도 걔네였어요. 저 소쇼킹이었어요. 신혜영 시장 그렇게 안 받은 배신감을 좀 느꼈어요. 넥스트 레이블 네 번째 런웨이 지금 시작합니다. 자신 있어요? 네, 1등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엔 무조건 1등인 것 같아요. 1등 욕심은 없어요. 옷이 1등일 뿐인가. 투표 결과 보여주세요. 네. 멀다 사람이 많다 없으니까 네. 네. 외롭네요. 그때 뽁짝뽁짝 했는데 지금 이제 약간 짚어놨거든. 손이 조금도 넓고 그랬나? 팀이 예뻤잖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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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색을 안녕하세요. 못 놓지 않게 그대로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입고 싶은 런웨이 넥스트 레이블 MC 장도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C 신현지입니다. 네, 차세대 패션 트렌드를 이끌어갈 단 하나의 레이블을 뽑는 넥스트 레이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참가한 20개 레이블의 디자이너분들이 네 팀으로 나눠서 대결을 펼치고 있죠. 이번 대결의 주제는 바로 컬러죠. 네, 저희가 2022년 FW 트렌드 컬러 중 두 가지 컬러를 선정해서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렸었는데요. 네, 1라운드는 아이스 커피, 2라운드는 버블껌 핑크. 이렇게 두 개의 런웨이를 펼친 후에 각 라운드별로 한 분씩 우승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파이널 진출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 매 회가 살얼음판입니다. 지난 2-3회 대결에서 각각 탑2로 선정된 네 분이 이미 파이널에 진출해 계시고요. 이제 오늘 대결을 통해 두 분이 파이널 진출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만약 두 라운드 모두 한 디자이너가 우승할 경우에는 이번 4회는 파이널 진출자가 한 분이 될 수도 있어요. 두 라운드 모두 독식을 하는 디자이너가 나올지도 되게 궁금한데요. 그리고 넥스트 레이블 최종 우승자에게는 광고 및 쇼케이스 등 1억 원 상당의 브랜드 지원 혜택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 그럼 투표 방식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심사위원 5분 각자가 가장 상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옷 두 벌에 투표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한 표가 더 있는데요. 바로 디자이너 여러분들이 직접 투표로 뽑은 1위 의상도 심사위원회 한 표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다를까 그럴 것 같았어요. 빨리 하고 싶어요. 그냥 일단 둘 중에 하나는 되자 라는 마음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커피 서로 이렇게 잘 부탁하시고. 예, 아쉽게도 본인 의상은 네네. 아, 개현이 디자이너 왜? 본인 거 뽑아도 근데 제가 사실 그 지난번에도 제차 말씀해 드렸는데 본인 거를 뽑으셔도 좋지만 아마 손가락질 받으실 겁니다. 모든 걸 감수하실 수 있다면 네, 아주 용기 있는 투표가 되겠죠. 네, 사실 개한이 씨가 저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자신감과 그럼요. 멋있어요. 사실 이 한 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너무 거예요. 너무 막 마지막에 뒤집히는 한 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중요한 한 표고요. 대결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오늘도 저희 의상을 심사해 주실 심사위원 세 분을 모셨습니다. 두 가지 컬러가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 컬러들의 좀 특성을 잘 이해를 하고 좀 세련된 룩을 보이는 디자이너에게 점수를 좀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핑크라는 컬러와
그다음 베이지라는 컬러, 그게 이제 얼마나 그 대중들한테 좀 잘 먹힐 수 있느냐, 그 점을 주안점으로 보고 심사를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은수 씨. 제가 입고 싶냐, 사고 싶냐, 얼만큼 사람들이 사고 싶을까? 그냥 눈에 띄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독 어려운 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공교롭게도 다 여성 디자이너분들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번 회차를 거의 패션계의 스우파다라고 아시죠? 잘 봐, 언니들 패션 대결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 마침 여기 계신 신혜영 디자이너님은 사전 미팅 때 패션계의 허니제이가 되고 싶으시다고. 어떻게 헤이마마 가나요? Yes, I be your woman. Yes. 네. 대보죠 뭐. 네. 어허. 네. 멋집니다. 자, 근데 그런가 하면 사실 이게 스우퍼 멤버라고 해도 위화감이 전혀 없는 디자이너 분이 계시죠. 우리 개안의 디자이너. 설마. 각오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떻게 옷은 나왔고요. 아하, 네, 네, 옷은 나왔고 이제 심사위원 분들에게 달린 것 같아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인터뷰 잠깐 들어봤는데 뭔가 이번 대결이 좀 레전드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로맨틱 시크, 감성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을 추구하는데요. 저희가 9년 동안 하면서 안 써본 컬러가 없기 때문에 컬러 자체는 너무 자신이 있었어요. 저희만의 컬러 뭔가 포인트를 살려서 딱 의상이 나왔을 때 얘네는 컬러를 재밌게 썼다, 이 디자이너는 다르구나,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게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Tell ya that you won't bring me down. 시대를 리드하고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여성들을 위한 컬렉션을 진행하는 브랜드입니다. 그 다음 미션 나갈 게 조금 고민이라 같이 봐줘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불렀어요. 컬러가 이거에 맞춰야 돼서 이렇게 잡았는데 얘가 조금 톤이 맨날 이런 식으로 서로 디자인 고민 같은 거 얘기하고 하고 있어요. 시즈니만의 브랜드 색깔이 또 뚜렷하고 또 그리고 뉴페이스니까 또 그만큼 또 뭔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친구의 스타일을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쁠 것 같아요.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화이팅! 화분에 들어서 똑같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워낙 컬러를 좀 많이 쓰고 특히 SS나 그럴 때는 컬러를 굉장히 다양하게 쓰는 브랜드로 좀 이름나 있어서 컬러에 자신이 있었고 미션을 받고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시장 열자마자 9시 반에 갔거든요. 원단 찾으러 왔는데 오전부터 이제 계속 찾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왜 너무 큰일 났어요. 진짜 미쳤다. 아, 진짜 미쳤다. 어떻게 다 망했네. 이제 가방 만들려고 샘플샷 다 넘겼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못하실 것 같다고. 일단 찾아볼게요. 네, 여보세요. 제가 지금 급하게 만들어야 되는 옷들이 있어서 혹시 좀 괜찮은 샘플샷 좀 있으시나요? 아, 그쵸. 요새 샘플샷이 퀴즈 되는 데가 없죠. 사실 피팅 때까지 옷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어떡하지? 막 망했다. 안녕. 안녕하세요. 너무 무거워. 다른 샘플실을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했는데 생각보다 또 빨리 나왔어, 옷이. 다들 옷을 다 하셨네요. 저희는 뭐야? 우리 가방 상태. 아무튼 왠지 러플을 하실 것 같아서. 맞아요. 저희도 원래 러플 많이 하는데 안 했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이거를 참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디를 찾아봐도 저희 브랜드만큼 독보적으로 프릴과 그리고 레이스를 잘 쓰는 브랜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나 프릴을 갖고 오셔서 안 하기 참 잘했다. 러플 엄청 많이 해가지고 가봉 해왔는데 또 디자이너 눈에는 힘이 좀 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붙으면 안 되는데 순서 같은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네, 아무래도 1등을 하셨기 때문에. 와, 축하드립니다. 조금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 까놔야 돼요? 뭐 이필 나무 까야 돼. 공개하고 싶지 않아. 니트 짰잖아. 시간이 됐어. 대단하다. 어? 엄청 열심히 하셨는데요? 니트 어떻게 짰어요? 니트 짰어. 좀 놀랐어요. 왜냐면 그때 시간이 정말 없었는데 니트를 어떻게 짰어? 혹시 원래 있던 거 갖고 온 거 아니야? 라는 약간 합리적 의심도 했고 아니겠지만 오, 니트 짰어요. 4일 만에. 와. 안녕하세요. 이런 핑크도 해 또. 안녕하세요. 여기다가 처음 뵙네요. 맞아요. 저는 그 박현 디자이너님이 1회 때 미션에 옷 한 벌만 받고 디자이너님도 배지를 못해서 어떤 스타일을 하실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박현 실장님은 저번에 못 오셔가지고 처음인데 그래도 마음에 드시는 미션 고르신 거예요? 네. 그래도 다행히 저 이거 고르고 싶었는데 이 미션이 핫했어요. 네. 네. 빨리 찾았어요. 한 자리가 딱 나왔다고 해가지고 사실 여기 약간 주부네도 같은 여기 지금 영댕이 채워놔요 지금. 맞아. 사실은 이거 진짜 내가 할 수 있을까? 진짜 걱정을 사실은 많이 했었고요. 세 분이 일단은 굉장히 경력 있으시고 김지은 실장님이 또 1등 하셨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났어.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를 먼저 입어요. 바지고 위에 또 이렇게 한번 입어보세요. 아구 내 새끼 막 이래. 내 새끼. 예쁘다. 가봉인데도. 여기. 가봉 단계지만 그 가봉 단계에서도 보여지는 그 내공 있잖아요. 그 순간부터 딱 긴장이 더 많이 됐었고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분들이 생각보다 왜 이렇게 옷을 느리게 하시지? 아니면 일부러 혹시 안 갖고 왔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사실 너무 선수들이라서 계획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1등 할 것 같아. 저희가 가봉 상태에 불안함을 갖고 왔었는데 생각보다 모델들이 소화를 잘해줘서 예쁘다는 말이 절로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걸을 때 그날 또 피팅 보니까 주머니에 넣고 걸을 때 희정 모델님? 약간 탑 모델? 그래서 일단 그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가위바위보 졌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었고요. 아무래도 그냥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희정 모델 해외에서도 활동 많이 하시고 유명하니까 한번 그냥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기는 했는데 일단 제가 모델을 잘 뽑았잖아요. 희정 모델이 제가 한 피스지만 3피스 정도의 코스를 내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믿음이 있게 일단 갔고요. 피팅 보면 되나요? 가봉도 아니고 그냥 다른 옷 같은 거 갖고 오시고 그래서 이거 뭘 하려고 하시는 거지? 다른 분들보다 제작 기간에 많이 걸리는 옷들을 잡았어요, 두 개 다. 그래서 빈손으로 갈 수는 없어서 일단 최대한 비슷한 느낌으로 가져가서 보자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가져갔어요. 아, 여기 왔다. 왔어. 여기 우리랑 비슷한데? 진짜? 이거는 괜찮은 것 같고 지금 얘가 약간 좀 크기는 한데 이제 신내역장도 니트랑 이제 핑크색 팬츠 착이고 저도 이제 니트랑 핑크색 팬츠 착인데 이제 복종이 겹치기는 하니까 조금 그게 걱정 아닌 걱정이 되기는 했는데 개아니 디자이너 핑크색 약간 핏도 살짝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타일링으로 좀 다르게 바꿔봐야겠다 생각했죠 뭐. 우리 요거 벗고 빨간 티 벗고 요거 한 번만 입어볼까요? 네. 신혜영 실장님이 제일 견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너무 많이 해오셔가지고 얼만큼 준비를 해야 하는지 너무 많이 해오시니까 저희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서 제일 견제됐던 것 같아요. 뒤로 한 번만 돌아주세요. 박현 실장님은 하나는 미션 옷 같은데 하나 핑크는 안 들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핑크 같은 경우는 피팅날 원단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입혀보지 못했고 헤어 컬러와 핑크가 맞을까? 그게 진짜 모델분들 컬러가 굉장히 걱정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남은 동안 다들 화이팅 하시고 네, 다들 남은 시간 네. 열심히 하시고 경연날 만나요. 네. 네. 살아서 만납시다. 네. 그래피티의 형태가 아닌 무의식적으로 끄적이는 낙서를 이제 두들 드로잉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두들 드로잉을 응용한 웨어러블 아트웨어를 전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사실은 컬러 같은 경우를 써본 적이 없거든요. 이번 이제 미션을 통해서 좀 유색 컬러를 처음으로 써보는 거여가지고 이 컬러 미션이 많이 부담스럽긴 했는데 핑크 컬러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좀 좋아하는 컬러로 잘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여성복 디자이너 브랜드이고요. 타겟층은 뭐 20대, 30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3일 남았어. 근데 3일 남았는데 나는 다 바꾸고 싶어 지금. 근데 이것도 원단 안 돼. 이거 다 바꾸는 건 사실 진짜 어려워. 지금 원단 한번 알아봐 봐. 이거 되는지. 아니 어쨌건 이거는 나 이 핏으로 못 가. 이거 원단 되는지 확인해가지고 안 되면 다시 에어로 쏘라고 해서 받고. 에어 비용. 아 되게 해야 돼. 아니 선생님 스케줄 빡빡한 거 알죠. 저희 근데 한 번만 이번만 다음에는 시간 넉넉하게 드릴게요. 제가 원하는 원단이 재고가 없는 원단이어서 비행기까지 띄워가지고 해외에서 원단을 가져오고 비행기가 온다고 했는데 안 온다 그러고 또 막 이래가지고 난리를 쳤거든요. 자켓, 티, 바지. 자켓, 티, 바지 넣고. 어? 서진아! 서진아! 너가 무대를 많이 서봤으니까 와. 그거 강도를 조금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와. 이거 한 번만 입어봐. 이거랑 이거. 야, 예쁜데? 오, 완전 완판이잖아. 언니. 야. 아니, 모델이 다리가 길긴 길다. 아, 그치. 모델, 이거. 스타일링도 그 소진이가 무대를 많이 서봤기 때문에 뭐 언니 조금 더 힘을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를 조언을 해줘서 조금 더 올려보고 뭐 이런 거를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에 소비자가 저희 목표잖아요. 그럼 소진 씨는 소비자거든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럼 됐다 싶더라고요. 아 이거 일반인이 살 건데 어디에 강도를 줘야 되는지 되게 고민됐었는데 얘가 입은 거 딱 보니까 느낌이 확 왔어요. 저도 제가 입어보니까 느낌이 왔어요. 그치? 맞아, 맞아, 맞아. 이건 안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탑도 가능할 것 같은데. 라덴 할까? 아니면 이걸 해야 될까?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안 되고 난 다음에 무게를 보여주세요. 들어와. 할 수 있겠지요? 네. 한 번 들어가면 올 것 같아요. 맞아요. 한 번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잘할 거야. 화이팅! 언니가 떨리네. 김시현 실장님. 피팅하는 날 가봉을 해오셔가지고 너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준비 잘 하셨어요? 네. 네. 저 어제까지 일하느라고. 저희도 어제 밤 12시까지. 저희 어제 마지막까지 옷이 계속 빠지고. 네. 아. 어제 밤까지 붙잡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나 못 들어가는데? 나 한 명만 도와주라. 어허. 되게.
엄청 많이 가져오셨더라고요. 와, 다르다 역시. 옷을 얼마나 가져오신 거예요, 지금? 바뀌었어요. 마지막 거 어제 밤까지 바꿨어. 안녕하세요. 죽음의 조기 때문에 미션에서 탈락해도 조금 덜 민망하고 네. 오히려 저는 이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예쁘다. 되게 귀여워. 짧은 귀엽다. 신발. 응. 대박. 저는 김시현 디자이너님이 말씀하실 때도 자신감 없게 말씀하셔서 평소에 컬러를 안 쓰셔서 자신감이 없으신가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웬걸 헤딩을 만들어 오신 걸 보고 정말 암막자선을 제대로 쓰셨구나. 스웨셔츠를 안 하셨다고. 스웨셔츠 안 할 것 같아서 그냥 네. 선택한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스커트. 프린트 안 찍는다고 그러도 다들 피팅 때 아무것도 없더니 이거 내가 보기엔 다 사기꾼들이다. 저희의 전략이었거든요. 나는 그때랑 핏만 바꿔가지고 똑같아. 일을 가셨구나. 얼터가 굉장히 많아 보이네. 사실 시간 내에 제 옷을 만들기도 힘든데 여분 옷을 세 벌씩이나 가져오셨더라고요. 저 정도의 집념과 부지런함을 이길 수 있을까. 이 패딩이 소재 되게 귀여운 것 같아. 안녕하세요. 근데 저기도 그때랑 다른 옷인 것 같은데? 그때 이것만 가져왔었거든요. 이게 이제 패브릭이 늦게 돼가지고 그 제작 중이었어가지고 박현 실장 예상이 제일 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공주 드레스 같은 느낌에 생각보다 엄청 과감한 디자인을 들고 오셔서 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눈에 제일 띄긴 했는데 어쩌려고 저러시지? 약간 그런 생각도 살짝 했어요. 의상이 이렇게 되게 쨍한 핫핑크 컬러여서 지금 피부톤이 약간 조금 밝게 해주고 지금 이게 무대 실제 지금 헤어 메이크업 한 건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눈 강조해주시고 핑크색 착장 같은 경우에는 올핑크 원컬러 룩이 저희 주제여서 글로시한 핑크 아이섀도우를 한번 포인트로 줘봤어요. 저희는 그냥 옷 봐도 예뻐요. 근데 스타일링으로 좀 더 매력적으로 어필한다는 거죠. 어필 포인트. 제가 박희정님 원래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딱 입고 나오셨을 때 너무 찰떡이었어요. 모델과 옷과 메이크업과 이런 게 완벽한 것 같아요. 완전 완전. 사전 피팅 때 저희가 아이스 커피 의상밖에 못 입혀왔었잖아요. 딱 입혀봐. 너니 사이즈가 아예 두 분이 다르시더라고요, 많이. 딱 입혀보니까 딱, 아, 안 되겠다. 되겠다. 딱 바로 그래도 판단이 섰어요. 화이팅! 그래서 본인 건 안 된다는 건지 되긴 되는 건가요? 되긴 된다. 손가락질 받아도 되는 거는 되는 것 같아. 손가락질 받아도 손가락질 받아야지. 하나라도 자기 뽑지도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시작해 볼까요? 이 멋들어진 쇼를 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I'm always very ready. I'm always very ready. 아. Always very ready. 네, yes. 매우 준비되셨군요. 자, 그럼 넥스트 레이블 네 번째 런웨이 지금 시작합니다. 1번 모델 센터 스탠바이. 준비할게요. 3, 2, 1. 모델 인. 아이스커피 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젠더리스 재킷이라서 여성분들이 입으시면 그냥 오버사이즈의 자켓이 되고 남성분들이 또 착용하시면 그냥 투버튼 클래식 자켓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저희 시그니처 아이템 중에 애시메트릭한 라인을 보여준 게스트 원피스로 표현을 해서 베스트로도 착용을 할 수 있지만 뒤에서 봤을 때는 투피스로 연출이 되는 투웨이로 활용도가 있는 아이템 준비를 했습니다. 오!
이거 너무 예쁘다. 뒤에 반전이. 네, 이거 절개 때문에 또 완전 알 것 같아. 브라운은 그냥 컬러 자체가 여러 군데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무난한 듯한데 뜯어보면 지그재그라고 해가지고 다 특수 스티치를 넣었거든요. 스티치 하나까지 디자인된 자켓은 진짜 웰메이드 된 테일러링이 포인트고요. 그 핏 있거든요.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렇지만 오버사이즈. 그걸 너무 강조하고 싶어요. 너무 멋있다. 뭔가 너무 개성 있다. 의상이랑 헤어랑 그냥 다 완전 세트. 그냥 세트로. 아이스 커피는 피스 자체로는 이제 세 피스인데 퀼팅 자켓 같은 경우는 좀 되게 독특한 무늬의 자수가 들어가 있는 퀼팅 원단을 사용했고 안에 코디한 가디건은 이제 니트 원단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스커트는 올 모직 원단을 사용해서 프린지로 포인트를 줘서 코디하기 좋은 미디 스커트입니다. 각기 다른 텍스처의 원단을 사용해서 좀 재미난 조화로운 룩을 보여드리려고 좀 신경 쓴 그런 룩입니다. 아이스커피는 봄버 자켓에 데님 셔츠라는 아이템 자체가 조금 매니시하고 스포티한 아이템인데 평소 잘 사용하는 은은한 프릴 디테일을 넣어서 살짝 표현을 해준 게 저희 포인트예요. 그리고 트랙 팬츠 허리 부분에 은은하게 속안에 바지를 한 겹 더 레이어드해서 착용을 했어요. 저희는 다른 컬러를 믹스 매치하고 기존에 시도해보지 않았던 좀 트렌디한 스포티한 무드 그리고 조금 더 캐주얼하고 경쾌한 무드를 시도를 해봤어요. 아이스 커피에 있는 그라데이션 되는 브라운 컬러들에서 영감을 받아서 브라운 워싱을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데니 원피스의 워싱으로 풀면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데니보다 막 퍼 카라가 되게 와이드하게 들어가는데 그 트리밍들을 조금 디자인 포인트로 줘서 탈부착이 일단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말하거나 아니면은 좀 화려하게 다른 분들과는 좀 안 겹치는 아이템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번 화는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요? 버블컨 핑크는 저희 그 두들두루잉 시그니처 패브릭을 이제 응용해서 이브닝 드레스 느낌의 애시메트릭한 길이감의 표현을 줘서 비대칭적인 미를 좀 살려서 제작한 원피스인데 이게 또 투웨이로 소매가 탈부착이 되는 디자인이에요. 숄더를 다 채우게 되면 그냥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드레스 디자인이지만 주목받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그니처를 신나서 핑크 같은 경우는 얘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첫눈에 주목받는 건 좀 싫거든요. 이게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거를 맞닥뜨리면 좀 감동이 배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앞에 그냥 완전 평범한 그냥 브이넥 니트 같거든요. 근데 모델이 싹 지나가면서 백이 보이는 순간 백 디테일 등이 이만큼 파져가지고 금속 장식이 이렇게 달린 딱 직관적으로 보이는 저 디테일 뭐지? 하는 그게 포인트예요. 예쁘지? 니트 예쁘지? 그 뒤에 그치? 한티꺼 버블건 핑크 의상은 각기 다른 텍스처에 하지만 같은 컬러의 핑크로 좀 재미난 룩을 보여주고 싶어서 니트 탑은 이게 니트 같아 보이는데 사실 저지 탑이거든요. 이제 저지 디테일이 있어서 관리도 편하고 입고 벗기 편하고 귀엽다. 완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팬츠 같은 경우는 컬러가 좀 그라데이션도 되고 예쁜 그런 부드러운 데님이어서 무엇보다 좀 살짝 배기하면서도 아래 롤업 디테일이 좀 실루엣을 잡아줘서 그냥 입었을 때 약간 캐주얼하게도 연출 가능하고 포멀하게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예쁜 바지입니다. 개안이 실장님 거랑 내 거랑 약간 룩도 비슷하고 별로 걱정은 안 했었어요. 버블건 핑크 같은 경우는 약간의 펑크한 무드랑 스쿨룩이 요즘 대세잖아요. 그래서 스쿨룩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기본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입을 수 있는 스웨셔츠를 표현을 해서 스웨셔츠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핑크 컬러로 아름답게 입을 수 있다는 것들, 대중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이번에 이 프로그램 경연을 위해서 저희의 추억을 좀 남기고자 맨투맨에다가 넥스트 레이블 2022를 딱 정확히 박아서 표현했습니다. 진영수연 실장님은 평소보다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옷이 그냥 솔직하게. 너무 고민을 많이 하셨는지. 핑크 컬러를 저희 브랜드답게 풀 수 있을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프린트를 이제 개발을 해서 퍼 실사가 들어있는 프린트로 숏 패딩을 디자인했고 또 이너 같은 경우에는 목티지만 그 위에 스키니 스타일로 좀 레이어드된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고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치마 같은 경우도 롱 데님 스커트지만 앞부분에 되게 큰 트임을 줘서 과감한 겨울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들 역시나 죽음의 조답게 너무너무 준비를 다 잘 해오셨고 완성도가 높지 않았나. 런웨이 했을 때 저희 옷이 좀 예쁘게 보였던 것 같고 홀가분했던 것 같아요. 쟁쟁하신 분들이랑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번보다는 조금 걱정이에요.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보여주지 않았나. 저는 일단 할 거 다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네, 어떻게 먹는다. 큰일 났어. 나 없어서.